반갑다. 와. 야, 우리는 정말 교복을 정말 자주 입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역시 교복 광고를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참 잘 어울리네요, 여러분. 아, 멋있네요. 아니, 네. 아니 선생님은 네. 선생님은 교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셔츠 교복 셔츠예요. 맞아요. 이거 딱 교복의 증표. 네, 체크 여기. 아니, 지금 안경파 대 비안경파 아닙니까? 딱 이렇게 팀할까요? 이거 뭐야, 이거 왜 튀어나왔어요, 이거? 에? 이거 왜 튀어나왔어요? 아니, 조끼를 너무 짧은 거 줬어. 봐봐, 나 이거 뭐, 그거 애기 조끼예요, 이거. 이거 뭐야, 재엽 씨?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아니, 너무 짧은 거 줬어, 이거. 아니, 재엽 씨, 왜 그걸 메롱하고 있어요, 기분 나쁘게? 아니, 너무 짧은 거 어떡합니까? 아... 솔직히 이 조끼 제가 제일 작을걸요? 작은 사이즈일걸요? 내리면 되잖아, 뭐. 그러네? 원래 내리지 않나, 이렇게? 야, 봐봐, 난 네가 일부러 올릴 줄 알았는데? 바지 안에 넣고. 메롱.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뭐 하나요? 자, 오늘 달려왕 방탄의 주제는 달방 스쿨입니다. 달수! 자, 오늘 달방 스쿨의 MC이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진쌤! 엠진. 안녕하세요, 오늘 달방 스쿨에서 선생님을 맡은 진입니다, 여러분들. 와, 쌤이다! 와, 여러분들. 와. 아, 요즘은 선생님이라는 말 대신 쌤으로 통일하세요. 쌤. 아, 그래요? 진쌤! 진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쌤 마음에 드세요? 쌤 반장 김태형. 김태형? 말투가 왜 그래요? 동장 김태형이라는 것 같아서. 아, 여러분들 혹시 뭐 학창시절에서 기억에 남던 과목 있으신가요? 아, 기억에 남던 과목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또 문학 선생님이셔서 문학 선생님? 네. 제가 또 문학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문학 공부 열심히? 몇 점이었어요? 네? 하지만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만 했다. 네, 열심히 했지만 참 선생님 예전에 과학 되게 좋아하시다고. 맞습니다, 저 과학 선생님이에요 오늘. 과학 몇 점 맞으셨어요? 4점이야. 와, 100점 만점이에요? 55점 만점이에요? 5점 만점입니다. 역시 4점도 선생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 사회 좋아했습니다. 아, 맞아. 사회. 사회 맞아요. 5회는 안 좋아했나요? 네. 웃어. 뭐 체육도 좋아했고. 체육 좋아요. 예. 네. 저는 미술도 예체능 과목을 되게 좋아했어요. 예체능 좋아요. 오늘 예체능을 포함한 수업이 총 5교시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우 씨 자신 있는 예체능이 뭐예요? 아무래도 저는 체육이랑 미술을 되게 좋아했어요. 아, 그래서 각 수업별로 게임을 통해 점수를 얻게 되는데요. 개인전인가요? 저도 그러고 싶지만 여러분들 이번 팀은 자 뒤에 책상을 보십시오. 뭔가요? 2대2대인가요? 2대 그렇습니다. 2대 아쉽게도 짝꿍이 있는 거구나, 짝꿍. 짝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어쨌든 수업을 한 뒤에 네. 수업이 이 마지막까지 끝나는 점수를 계산해서 네. 가장 점수를 낮게 받은 팀이 벌칙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 이거 진짜 잘해야 돼, 그럼. 제가 오늘 벌칙을 들었는데요. 아, 좀 네. 끔찍해요. 아, 뭔데? 아, 벌칙 좀 끔찍해가지고. 아차상급이에요? 여기, 그거랑 살짝 다른 느낌이에요. 그거랑 다른, 그니까. 제가 봤을 때 어때요? 강도가 어때요? 아차산에 비해. 강도는 사람의 돈을 스틸하는 나쁜 사람. 저 무리수 많이 던지네요. 야. 아, 이상하다. 이게 보통 카메라 감독이 한 세 분 정도 웃으시는데, 오늘. 저 약간 정색했잖아요, 저도. 진짜. 나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여러분들. 그럼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예. 팀 정하기 게임을 할 겁니다, 여러분. 아, 팀 정하기요. 어떻게 정하나요? 오늘 팀 정하기 게임은 호키포키라고 아시나요? 네? 호키포키입니다. 호비보이? 호키포키. 그게 뭐예요? 호키포키 아무도 몰라요? 호키포키. 그만 보세요. 아, 춤추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호키포키, 맞아요. 맞죠, 이거? 노래를 틀어주면. 자, 여러분들. 설명 제가 합니다. MC 하실래요? 아니, 이거 옛날에 학교에서 했었는데. 커닝 춤을 막 추다가 제가 호키포키 하면 몇 명 하면은 이렇게 딱딱. 뭔지 아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게임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바로. 노래가 뭐예요? 노래는 호키포키 전략권 때문에 우리 노래밖에 못 들어요. 어려서 부모님을 호키포키 해봤던 것 같아. 예, 자, 어떻게 쓰면 되나요? 지금 오케이, 자, 여보세요. 뱅글뱅글 도는 거 아니야? 뱅글뱅글 도라, 얘들아. 호키포키. 원으로 쳐, 얘들아. 얘들아, 원으로 좀 치세요. 뭐야, 호키포키 뭐가 제목이 힙하다. 호키. 자, 음악 주세요. 신나게 춤추세요, 여러분들. 신나게 춤추세요. 신나게 춤 뭐야? 신나게 춤추세요, 여러분들. 신나게. 여러분, 더 신나게 춤추세요, 여러분들. 노래는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들. 신나게 춤추세요. 재엽 씨, 우아하게 말고 신나게 춤추세요. 재엽 씨. 네 명. 야, 재엽. 오늘 우리 팀인데? 뭐지? 우리 팀인데? 뭐지? 재엽 전 봤어요. 순식간에 나를 외면하더라고, 사람들이. 네 명! 네 명! 네 명!
그게 인생인 거야.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어. 아니 너한테 가려고 했는데 저쪽으로 너무 많이 붙었더라고. 어. 세영, 저는 봤어요. 아, 그래요?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는 것을 저는 봤어요. 아, 되게 외로웠어요. 우리가 팀인 건가? 풀 팀. 오케이. 오~ 가보자. 95년생끼리 팀 하시고요. 4입니다. 죄송합니다. 너하고 자 다음 게임 바로 가시죠. 네. 자 일단 둘은 빠지시오 그러면. 아, 우리 자리 앉으면 되나요? 우리 앞에 앉아. 그러면 둘에게 우선 자리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오케이. 앞에 가지 않나? 얘기 안 할까? 아, 묻어갈까? 오케이, 묻어가자. 중간하자. 오케이. 평타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서로 다 이렇게 점 찍어둔 짝이 있나요? 네, 저는 반장과 팀을 하고 싶네요. 반장? 네, 네. 반장 팀. 이 안경 팀이 깨졌기 때문에 저는 1안경, 2안경으로 선택 게임을 한 판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이렇게 점 찍어둔 사람들이 있겠지만 반전으로 누군가 먼저 낚아채간다면 그 사람끼리 팀이에요. 그렇죠, 모르는 겁니다, 네. 또. 자, 일단 가보죠. 오케이, 포키, 렛츠. 자, 포키, 포키, 렛츠. 포키, 포키, 음악 포키, 주세요! 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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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키. 두 명! 두 명! 나 잡지 마! 어디 이렇게 되냐? 대박이다. 나와봐라. 영훈의 파트너들 어디 갔어요? 지민 씨, 태훈 씨랑 하고 싶다더니 왜 정국 씨를 끼워놨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어느새 안겨 있었어요. 아, 얘는 날 보면서 뛰어왔는데? 노리고 있었어. 정국이 보고 있었는데. 아, 노리고 있었어. 아, 영훈의 파트너들 어떻게 된 거야? 우린 최약체이기 때문에. 자, 원하는 대로 1안경, 1비안경 팀이 됐습니다. 어, 그렇네요. 아, 1안경 팀이구만. 어, 그렇네. 어, 좋아요. 반장, 반장, 김태형. 네. 인사하겠습니다. 말투가 왜 그래요? 태형이 앉아. 네, 반장. 자, 자, 조용. 조용! 자, 여러분들. 되게 호르라기 힘이 없다. 세 팀 모두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세 팀 모두 이 팀 명을 정해야 될 텐데. 아, 우리 뭐 할까요? 우리 김석진이 김석진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름 그렇게 막 팀으로 정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우려먹은 거 아니야? 아. 우린 김석진 할까? 겨울곰에. 겨울곰. 아, 곰에 곰. 한 글자 쉽다. 아,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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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짝꿍 챙겨주네. 야, 곰팀 하겠습니다. 곰팀. 그럼 저희는 그 태형이 가사 중에 아, 다 태형이 걸로 하는 거야? Imagine Your Face라는 가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 팀 이름은 페로 하겠습니다. 페. Imagine Your Face가 팀명인가요? 페입니다. 페. 페, 페, 페. 우리도 뭐 태형이 관련된 거 한번 할까? 곰. 오케이, 곰 그러면 아, 그래? 태형 팀 이름은 곰. 곰. 잠깐만요. 저희도 뭐 태형이 관련된 거 한번 할게요. 뭐? 비. 오케이. 뭐 있을까? 비 좋네. 비 좋네. 비 좋네. 앉으세요, 김태형 씨. 자, 그래, 비 하자. 오케이. 그래, 이 팀 이름은 곰. 곰. 이 팀 이름은 비. 여기 팀 이름은 Imagine Your Face. 아니요, 아니요.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Imagine Your Face. 페이스기 때문에 패로 하겠습니다. 패. 패는 아, 좀 그런데요? 아, 진짜 팀명 막 찍는다. 방시원이네, 방시원. 패는 좀 그렇네. 알겠습니다. 저 방시원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가볼까요? 방시혁! 좋아요. 오케이. 자, 팀명 방시혁. 아, 그럼 방시혁은 좀 심할 수 있으니까 혁으로 하겠습니다. 혁. 오케이, 혁. 오케이, 자, 혁. 그러면 혁. 혁. 곰팀, 수팀, 아, 비팀, 혁팀, 혁팀, 혁팀. 곰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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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임용고시, 임용고시 어떻게 통과하셨대요, 그렇게? 자, 왔어요. 오늘은 선생님이 제일 걱정돼요. 자, 여러분들, 집중! 네. 어, 제 호루라기 되게 힘이 없네요. 호루라기가 아파요. 네. 어, 자, 여러분들. 아프네. 1교시는 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아, 국어. 제가 국어 좀 했죠. 언어 2등급까지 나왔습니다. 국어 또. 국어 몇 점이었어요? 언어 2등급이었어요. 언어, 와, 2등급. 2등급. 네. 호흡 씨, 네. 국어 몇 점이었어요? 국어요? 국어 뭐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뭐 반 이상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반 이상? 네. 아, 저 수였습니다. 수! 수음이 안 가고 제가 초등학교 때 끝났는데요? 수? 그 고등학교 때도 있었나? 초등학교 때까지 있었죠. 남준 씨, 몇 점이었어요? 아, 우리 때 엘리트 아니야, 내 짝꿍. 국어 김남준, 제 이름은 국어입니다. 국어? 김남준. 국어였군요. 네, 국어 담당입니다. 네, 김국어예요, 김국어. 네. 오케이, 김국어. 네! 문제! 안 물어보네요, 뒤에는. 어, 무시합니까? 아니요. 지민 씨가 옛날 학창시절 공부 굉장히 잘했다고 들었어요. 수석 아니야? 수석? 수석이었어. 그래, 수석. 부산예고 수석이 파기야. 수석이야. 수석이잖아. 수석이었어. 그 참고로 호석이 아버님이 수석 수집하는 거 좋아하세요. 어, 맞아요. 어허. 갑자기 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 수석 취미 있으십니다. 오늘, 네. 오늘 무리수들이 난무하네요. 자. 자, 1교시는 국어 시간인데 여러분들 첫 네. 교시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맨날 쓰는 한글 퀴즈를 풀어볼 겁니다. 오케이. 한글이요? 한글. 한글.
문제는 총 10문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제가 문제를 보여드리고 나면 짝꿍끼리 10초간 상의를 한 뒤 오케이, 상의. OX 정답을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윤기 학생이 잘하지. 정답을 들으라고요? Out to the X. OX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걱정이 없네요. 아, 호바. 가자. 네. 우리 둘의 두뇌를 풀 가동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자신 있어. 이런 것들 공부 많이 했지, 전정구. 전문가, 전문가야, 전문가. 첫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10초 드립니다. 자, 하나, 둘, 셋. 10, 9, 8, 7, 6, 5. 이거는 4, 진짜 틀리면 안 되죠? 3, 자, 하나, 둘, 셋 하면. 저 너무 든든해요. 한 명만. 나 팀을 너무 잘, 짝꿍을 너무 잘 만든다. 누가 개, 나, 줄. 아, 여러분. 한 명만 들어주세요, 한 명만. 회의시간 끝났습니다. 회의시간 끝났어요. 자, 그러면. 자, 들어요? 아, 들으시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들어주세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 들어주세요. 왼쪽에 있는 사람. 아, 여기요? 태형이 있는 줄. 자, 오케이. 아, 나요? 나? 아, 네, 그쪽이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야, 솔직히 이거는 만장일치로 틀렸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정답은 빌어가 아니고 빌려입니다. 아, 진짜? 오, 남준아. 오, 영어 김남준. 영어 김남준. 오케이, 체육 전전국. 아, 여러분, 제가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그럼 연습 문제였나요? 아니, 아쉽게도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오케이. 야, 네, 자, 우리 생각보다 반대로 가야 될 것 같아, 전국아. 네? 오케이, 반대로 가자. 다음 이제 10초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5초만 드리겠습니다. 그리는 게 느려서 그래. 뭐라고요? 그 문장이 있잖아요. 아, 그럼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이거는 빵을 통째로 먹고 있었다. 널 믿을게. 아, 진짜 잘해요? 왜? 영어 김남준, 오늘은 제이홉을 믿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I believe J-Hope. 자, 왼쪽에 있는 분 들어주세요. 자, 하나! 자, 어디, 누가 들어요? 아, 여기 들어야지. 이쪽 라인. 아, 그럼 그쪽 라인 들어요? 이쪽 라인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드세요. 오케이. 자, 추가실화에 하나, 둘, 셋! 아, 여기로. XXO가 나왔습니다. 정답은 정국이는 빵을 통째로 먹고 있습니다. 아, 진짜? 지민 씨 정답! 와, 진짜? 이거 맞다고, 맞다고. 맞다니까. 맞다고. 이거 왜 틀리지? 통째로란 말 아니지? 통째로잖아요. 통째로. 아니야? 아까 빌려 나와가지고 또 정국이는 빵을 통으로 먹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줄 알았지, 나는. 째야, 째, 째. 째. 아, 채랑 째랑 물어보는 거야? 와, 공부 안 하나? 학창시절 뭐 했노, 너? 아, 장난치나? 아니, 이쪽 팀은 그냥 찍은 마, 거야. 안 찍었어? 아, 이거 진짜 안 찍었어. 진짜 안 찍었어요. 뭐 멋있지 하지 마라, 마. 제형 나온다. 많이 좀 세나. 마 짱뜬다. 어뜨거워. 마 장난치래. 무시해도 정력권이지. 이거. 아,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들. 자. 야, 어렵네 이거. 채민 씨, 뭐냐 그 혁팀 인정. 야, 완벽하다. 아, 이제 알겠다. 오케이. 자, 이제 오케이. 맞아. 진짜 아니, 알겠다. 여러분 이번 문제 쉬워요. 이번 문제 쉬워요. 이번 문제 쉬워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이거는 이거지. 이건 틀리면 안 된다, 이건 솔직히. 야, 이거는 솔직히 틀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꿀 거야? 근데, 야, 이래고 틀리면 진짜 어떡하냐. 오케이, 자, 이번엔 태형이 라인이 듭니다. 하나, 둘, 셋! 5로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만장일 다 틀린 거 아니야? 그러면 잎사귀, 이바구 뭐 이런 거 아니죠? 정답! 그니까. 아, 큰일 날 뻔했네. 아, 누구 이팔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나왔네. 아쉽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 솔직히 생각을 했습니다. 저 팀 생각했대요. 이팔이. 자, 다음 문제.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알았어. Get it.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Alright, get it. 오케이, 치미 씨 다 읽었어요? 세로로 들어. 다 읽었어요, 치미 씨? 다 읽었어요? 네. 아, 우리 너 뭐라 생각하는데? 나는 이거. 오케이. 응. 가자. 자, 둘, 셋. 들어. 오케이. 들어. 오케이. 야. 이제 말을 기다려. 자. 들었어요. OXX. 아니, 이거 X야. 아니, 눈살이죠, 눈살. 아니, 솔직히 저 보고 쌀, 봐. 쌀. 아니, 내 보고 바로 이렇게 돼, 이거. 아니, 잘못 뜬 거야, 잘못. 눈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자, 솔직히 좀. 자.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들. 자, OXX. 정답. 5입니다. 그러니까 눈살이잖아. 어? 맞았어? 아니야, 너 틀렸다고. 오라고. 장난치나? 뭐하노? 야.
야, sorry? 우리는 만장일치 모였어. 만장일치. 공부 잘하고 나가. I don't understand. 아, 여러분들, 커닝 다 하세요. 내가 봤을 때 다들 모르니까 커닝 마음껏 하세요. 형 어떻게 공부했어요? 와, 이거 충격적이네. 아니야, 야, 야, 이제 이렇게 들어, 이렇게 들어가겠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네. 들어가겠어? 아, 그래, 오케이, 알았어. 자, 일단 갑시다. 자, 여러분들 회의 다 했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바로 갑니다. 아, 이번 문제 쉬워요. 오케이, 쉽다. 쉽다는 게 힌트야. 자, 하나, 둘, 셋! 어? 이게 쉽다고? 보통 이게 헬스포츠란 말이야, 아니, 내가 자,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자, 드세요. 셋, 둘, 하나. 정답 공개! 해주세요. 너 믿을게. 자, 들어주세요. 빨리 들어와, 이씨. 아, 저요, 뭐야? 아, 얼른 잘 들어. 야, 내가 안 보여서 그러는데, 그 호비 쪽 라인이 들자. 아, 그럼 호비야. 태영이 쪽 라인. 혹시 뭐라고 생각했는지 제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헬스기인데. 자, 뭔데? 아, 야, 맞는 것 같은데? 재영 씨, 자, 뭐라 생각했어요? 아, 너 왜 이렇게 모르지? 나 진짜 생각 잘 모르는구나. 너무 싸다.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왠지 헬스계란, 헬스계 이런 거 아니야? 헬스계란 이거 아니야? 형 이거 아니에요? 나 진짜 알아요. 뭐야? 뭐라고요? 자, 헬숙 이런 거 한 거 아니야? 진짜, 헬숙? 아 이건 진짜 헷갈려요. 이거 쉽다고요? 진짜? 제가 거짓말한 거 있어요. 정답은 X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정답이 뭔가요? 어떻게 여러분들 헬숙이죠, 헬숙이야. 어떻게 여러분들 한 거 다 말해드려요? 말해줘요. 저는 웃기라고 한 거예요. 슈가 씨는 또 웃기라고 한 거지. 웃기라고 한 거지. 헬숙의 헬 철자가 틀렸다. 헬숙. 그리고 저는 세이오 씨는 저는 스콘 말할 때 헬숙. 헬숙 아닙니까? 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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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는 헬쑥, 쑥 아닙니까? 쑥. 쑥, 쑥이죠. 지민 씨는 헬쑥. 쑥, 쑥 맞죠? 지민 씨 정답. 그래. 아, 맞다, 이거. 다 정답이지, 뭐. 나도 얘기했어요. 웃기려고 한 거지. 다 정답이었어, 다 정답. 자, 빨리 넘어가죠, 형. 시간이 없어요. 아, 오늘 너무 웃겨서 이 정도면 3회분 나와. 괜찮아, 가면 돼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바로 나갑니다. 잠깐만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 뭔데요? 선생님 다 알고 문제 내신 거예요? 전 다 알죠. 제가 낸 문제예요. 제작진과 상의해서 일주일 전부터 이런 문제 냈으면 좋겠다 이번 해가지고 이번 문제 OX 한번 해볼까요? 이번 문제 한번 OX 한번 해볼까요? 네, 선생님. 네. 다 외우고 있는데요, 지금? 아니. 외우고 있어, 외우고 있어. 아니, 다음 문제 주세요. 아니, 그거 보세요. 문제 내주세요, 문제. 하나, 둘, 서이! 아, 이거 어렵지 않네. 이거야. 아, 잠깐만. 표기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문학과에서 아닌가? 자, 여러분들 들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B씨 탈락. 네? B팀 탈락. B씨 말고 이름이 왜 이래? 자. 탈락이래요. 오케이, X. 정답은 X입니다. 구넷나루죠. 이거 다른 건 알고 있었는데 뭐지? 구넷나루 아니야? 구넷나루야, 넷나루? 넷나루야? 그 넷나루야? 아, 형 얘는 웃기려고 너무 욕심내네. 형. 아, 웃기려고 너무 구하고. 레가 아이야. 형! 비! 형, 비! 곰. 구레나루. 구레나루 맞아, 구레나루. 아니, 맞췄어, 정답. 구레나루 정답. 근데 B씨는 아쉽게도 정답이 없, 점수가 없어요. 그럼 왜 말해요? 아, 남준 씨가 그냥 정답. 미안하다. 야, 태형아, 네가 가라. 남은 거 네가 가라. 우릴 땡아. 오케이. 그거, 남준, 오케이. 돌아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인 만큼 여러분들께 특별히 10점 같은 1점을 우와, 드리겠습니다. 대박. 오케이, 10점 같은 1점입니다. 좋아. 10점 같은 2점 줘요, 그냥. 10점 같은 1점, 1점. 1점, 1점, 오케이.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 나갑니다. 이거? 에이, 참. 너무한다, 야. 아, 이거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이거 끙시렁입니다, 끙시렁. 끙시렁 다 봤어요? 끙시렁 아니면 끙시렁입니다. 자, 여러분, 끙시렁 막 이런 거 아니겠지? 하나, 둘, 셋! 저는 땡! 아, 꿍시렁이죠?
아, 긍시렁인가? 아니야. 긍시렁 아니야. 쿵시렁. 아, 궁시렁. 한 명씩 손 들고 가야죠. 궁시렁인데? 자, 태형이 땡. 자. 자. 쿵시렁. 쿵시렁 땡. 쿵시렁이야? 혁. 아니야. 혁. 궁시렁. 자, 정답. 박정 김태 형. 궁시렁. 롱. 자, 이거는 특별히 정답을 맞히는 분께 제가 1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답. 궁시롱. 그쪽. 척, 형. 형. 궁시롱. 궁시롱 땡. 곰. 궁시롱. 궁시롱. 비. 땡. 비. 궁시롱. 야, 이 한 문제로 이렇게 웃길 수가 있어. 오, 힌트 주세요. 몇 번째 글자예요? 아, 이거 그걸 주면은 너무 간단해져가지고 안 돼요. 아, 비위. 궁정? 궁정? 빨리 말해. 궁시렁. 아니, 약자를 하고 있어. 궁정. 아니, 궁시렁이 나오게 된 배경을 생각해보자. 궁시렁. 비. 다섯 글자 아니야? 궁시렁. 아, 이거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공. 궁스렁. 궁스렁 땡. 비. 아, 좀 맞춰라 좀. 알겠다. 비. 진짜 알겠어. 야, 이거 마지막으로 다툼 다 해보냐. 아, 한번 봐. 진짜 알겠어. 그래, 이거하고 한 번씩만 하고. 궁시렁. 뭐라고? 궁시렁. 궁시렁 정답. 와. 아, 궁시렁. 야, 이거 하나 가지고 분량 2분은 나오겠다, 진짜. 아, 궁시렁이 아니었어요? 아, 왜 궁시렁이 된 거야, 그럼? 왜? 오늘 뭔가 이 수업하면서 알아가는 그런 맞춤법들이 많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에요. 네, 유익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 정도면 바꿔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궁시렁으로? 자장면, 짜장면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짜장면 이제. 바꿔서. 자,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한글 퀴즈가 모두 끝이 나는데요. 와, 어렵다. 어떻게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하는 국어 시간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쌤. 재밌었어요? 네. 다행이네, 여러분들. 아, 저는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궁시렁이 참 특별했습니다. 문사례인 줄 몰랐어요. 아, 여기 있는 것들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자, 그럼 각 팀별 맞추신 개수를 한 번씩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 몇 개 맞췄어요, 쌤? 쌤이 정리해 주셔야죠. 저 1등인 것 같아요, 쌤. 오케이. 앞서 나갑니다. 2점이야? 2교시는 보통 수학인데. 즐거운 2교시 딩동. 아, 빛이 예술 점수로 추가 점수 0점 드리겠습니다. 자. 2교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수학이지. 미술 시간입니다. 미술이면 이쪽 완전 장난 아니잖아. 미술 큰일 났네. 저기 미술 잘하는 애들이 너무 뒤에 다 앉아있어요. 그거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오케이. 제가 다리가 아파서 좀 앉아도 될까요, 여러분들? 네. 아, 선생님들 고충을 알 것 같네요. 아, 자, 여러분들. 자. 오늘 미술 시간에는 틀린 그림 찾기를 할 예정인데요. 아, 틀린 그림이요? 좋아요. 아, 근데 이거 뒤에서 뺏길 확률이 좀 높은데 어떡하죠? 나 형, 그때 형이 내 거 엄청 뺏겼었잖아요. 아니, 제가. 아니, 제가 언제 뺏겼어요? 윤기야, 내가 윤기야, 너 실력을 안다. 오케이, 솔직히 뺏길 실력이 아닌. 여러분들의 양심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아, 이쪽 팀 진짜 좀 뒤에 있어가지고. 아, 봐라, 봐라. 와, 나 잘한다, 틀린 그림 찾아. 아, 우리 둘로 이렇게 붙자. 오케이, 주세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문제를 다 푸시고 저에게 나와서 확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확인을 받으시기 전 뭐요? 입국 심사? 맞아요. 입국 심사가 있어요. 이미그레이션이 있어요. 왜요? 무슨? 참참참 내지 가위바위보 내지 묵찌빠입니다. 아, 그거를 지면은 못해? 못하는 거예요? 네. 에이, 나 이게 다른 애들이 조절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야, 빨리 찾아봤자 이거 계속 틀리면은 사실 맞아, 의미가 없습니다. 네. 야, 우리 바짝 붙여서. 여러분들 이번 문제는 개인전입니다. 오케이, 책상 바로 뛰어. 시험. 아니, 개인전이면 점수를 어떻게 해요? 개인전 마지막에 점수를 합산합니다. 여러분들 자리를 섞어서 앉으세요. 윤기 씨가 맨 뒤로 하고 각자 짝꿍끼리 안 겹치게. 아, 그렇게? 서로 도와주지 않게. 그럼 제가 밴비트. 16비트 아세요? 16비트? 저 한 번만 더. 자, 여러분들. 자, 네, 이 친구 시끄러워요. 팬비트예요. 아니, 뭐 잘하시는 거 참 반대. 겁나 안 했다. 와, 대박이다. 무슨.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1등부터 5점씩 차등으로 점수가 초영일 좀 하세요. 극대노. 너 나가!
극대 야,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선생님 극대 노보는 게 재밌어요. 야, 어쨌든 1등부터 5등씩 차등으로 점수가 지급되고요. 꼴등은 0점으로 점수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5점부터 네. 1점. 첫 번째 문제 제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자 잘하자. 오케이, 화이팅. 남자 화이팅. 아니, 그 종이를 하나씩 구사. 화이팅. 종이를 하나씩 주는 건가? 아니, 뒤집어 놓고 이제 동시에 시작하겠지.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탁 열어서 이제 차차차. 자, 여러분들 제가 문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선생님 빨리. 아, 이거 엎어서 주세요. 야, 받자마자 뒤집어라, 알지? 엎어서 네. 주세요, 엎어서. 아, 처음부터 뒤집어서 줘야지. 여러분, 시험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뒤로 넘겨주세요. 알지. 이 긴장감 알지. 야, 이 느낌 알지, 이 느낌 알지. 알지. 1교시 언어 듣기 평가 먼저 시작하는 거 알지? 맞습니다, 여러분들. 제한 시간은 5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코로라기를 풀면은 바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자, 집중. 아, 뭐야? 아, 잠깐만. 아, 이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몇 개예요? 가르쳐준다고. 아, 저 정답 맞으면 바로 나가면 돼요? 바로 오세요. 다 맞춰야지. 다 맞춰야 돼요? 너무 쉬운데? 너무 쉬워요. 맞아요, 문제 제가 쉽게 냈어요. 쉽다고? 저 이거 뭐냐 이거? 야, 이거 좀 오버 아니야 진짜? 야, 왜 이런 거 문제를 내? 야, 너 멋있다. 뭐야, 저 다섯 개 다 찾았는데요? 네. 야, 자, 참 해야죠. 오케이. 아, 걔는 안 보이겠어. 참. 자, 가세요. 왜요? 왜? 더 있어요. 더 있다고? 아, 그래? 나가. 잠시만, 윤기 잠시만요. 아니, 그 위 아래 합산이에요? 뭐 합산이에요? 이게 또 똑같은 아, 똑같네. 아니야, 가세요. 더 있어요. 자, 더 있다고? 참. 네. 여기서 푸지 마세요. 아니, 알겠습니다. 아, 저 솔직히 틀린 사람 들어갑시다. 가세요. 틀렸습니까? 더 있습니까? 더 있어요. 더 있다고? 더 있다고? 야, 니네 남의 거 다 봤지? 아, 나 못 봤어. 갑시다. 보면 안 된다며. 나 말 잘 들린다고. 오케이. 자, 나 빨리. 더 있다고? 가위바위보. 가세요. 자. 가이 뭐야? 참. 뭐 어디 위아래 뭐 어디요? 양 옆에만 있어요. 오케이. 참. 아니 총 몇 개인지 안 알려줍니까? 아이 가이 보. 아 몇 개인데 지금 몇 개 풀었어요 다들? 형님 여섯 개 풀었다. 여섯 개가 있다고? 이 맞지? 이거 더 이상 없어요 나. 연기 정답. 가이 바이 보. 나 맞아. 나 이거 더 이상 없어. 나도 끝났어. 한 곳에 표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정답 몇 개고? 김윤아, 9개. 부족해요. 진짜요? 진짜요? 세 개가 더 있다고요? 아홉 개라고요? 아니요. 자, 가위바위보! 하세요. 가위바위보! 오케이. 부족해요, 가세요. 에? 부족하다고요? 더 있다고? 말도 안 돼. 가위바위보! 말도 안 돼, 이건 진짜. 뭐 말도 안 돼, 말이 되지. 정국이 목이 좀 긴데? 다른 애들이 하고 와야 돼. 나 목이 길어? 아닌가? 언제 길어졌니? 아빠 해! 남준씨 제가 한번 쳐지 마라! 아, 끼지 마! 우리 3분만 제가 한번 참석해드릴게요, 남준씨. 가위바위보 가세요. 아, 오케이! 빨리 바로 가위바위보. 남준씨! 정답! 오케이! 와, 진짜? 가위바위보! 야, 베이비! 가세요. 아. 오케이. 가위바위보! 호박, 빨리 오케이. 가야 돼. 미안. 야,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진짜 학생 같다. 호박, 빨리 가야 돼. 호박, 빨리 가야 돼. 정답! 아, 진짜! 가위바위보! 비! 정답! 아, 나 이거 진짜. 뭔데? 가위바위보만 잘했어도 야, 네가 3등인데. 아, 아쉽다. 자, 정국 씨 일로 와보세요. 부족하세요. 정국 씨 일로 와보세요. 딱 8개. 지금 씨 다 찾았어요? 아니. 자. 정국 씨, 지민 씨, 가위바위보 하세요. 아유, 저 더 풀어야 돼요. 아, 가위바위보 해보세요. 우리 둘만 남은 게요? 우리 그냥 망했네. 어차피 그냥 널 가위바위보! 자, 정국 씨 1점, 지민 씨 0점. 자, 가세요. 오! 자, 찾았어요? 정답 좀 가르쳐주면 안 돼요? 7개. 7개요? 아, 거짓말하면 딴 데 찾고 있었잖아요. 아니, 그걸 못 찾냐. 아홉 개라며 3개가 어디 있지? 이러면서 보니까. 아니, 그걸 넌 윤경 말을 믿어? 믿었죠. 아, 오케이, 알았어. 미안해. 나 안경 벗는다. 제대로 한다, 진짜. 아, 우리 또 전국이 또 승부에 불타오른다, 저 지금. 자, 여러분들, 미리 보지 마세요. 자, 뒤로 넘기세요. 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자. 자, 들어와라. 자, 여러분, 제가 호루라기 불면 바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와. 여러분,
저와의 지옥의 가위바위보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 저 가위바위보 형한테 세 번 졌어요. 태웅 씨는 연속으로 세 번 졌어요. 야, 개수는 안 알려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나 바로 간다. 바로 간다. 나 팬이 안 나, 나온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세요. 다시 하면 되죠. 안 돼, 안 돼. 다른 사람이 먼저 해야 돼. 형, 제가 할게요, 그럼. 티켓 맞아, 티켓 여러분, 진하게, 가위, 진하게 쳐주세요. 가위바위보? 진하게 해주세요. 묵집 받았어요. 아이 묵지마가 어딨어. 묵지마. 아, 빠, 해. 빠,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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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 빠이, 빠이지. 아, 나 잘하는데? 뭐야, 씨. 어디 체크를 한 거야? 계속 다르겠지. 뭐지, 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크게 와, 가. 자, 갑니다. 갑니다. 몇 개인데, 몇 개야? 자, 모여. 참 합시다. 오케이. 참. 에이, 라이. 에이, 라이. 참. 자, 이렇게요. 가세요. 어, 예? 여섯 개나 찾았는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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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민아, 너 몇 개 있는데 부족하대? 여섯 개요. 여섯 개나 부족하다고? 여섯 개가 부족하다고? 이렇게요. 가세요. 뭐야? 잠, 왜 난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냐? 바보냐? 바보냐? 승희라. 아니, 보이지가 않아. 야, 너무 어려운데? 잠깐만, 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뭐 누가 웃고 있나? 아이. 와, 나 진짜 모르겠다. 여섯 개라고? 아니, 근데도 부족하대. 어, 아닌가? 아닌가는 뭐예요? 아, 부족해요. 아, 부족하죠? 선생님한테 화내지 마세요. 선생님. 네. 화나게 하지 마세요. 마음이 아픕니다. 오케이, 끝! 오케이! 찼어! 오케이! 오케이! 가위바위보! 보! 보! 아, 잠깐만. 다른 애가 도전해야 돼. 아, 자, 그래요? 내가 도전할게. 오케이. 나 끝났어, 나 끝났어. 가위바위보! 오케이. 가위바위보! 아, 넘겨! 빨리! 가세요! 네. 참! 자, 자, 가위바위보! 오케이! 자, 형! 자. 묵집바 아니었어요? 나한테는? 체육! 정답! 오케이! 와! 치키타카! 치키타카! 포인트야, 치키타카! 어? 정구아! 뭐하냐! 아니, 너무 어려워.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이건 진짜 집중! 가위바위보! 집중해야 돼, 집중! 아, 저 호바, 나 진짜 하고 싶은데 진짜 너무 어렵다. 피! 정답! 아, 잘했다! 야, 잘했다! 야, 잘했다! 자, 여러분, 알려주지 마시죠. 알려주지 마세요. 앉아요. 앉아요. 시당. 기도 안 앉아놓고 살지. 아, 오케이. 아, 여기 있었구나, 아, 이 친구야. 야, 아무리 집중해도 안 보이는데. 가위바위보! 다 찾았습니다. 아, 슈가. 슈가. 감사합니다, 힘들어. 채윤 씨, 정답! 야, 맞췄어. 슈가, 제발. 야, 하나 맞다, 하나. 자, 여러분들, 아쉽게도 시간이 종료된. 야, 하나 어딨냐, 하나? 아, 하나 어딨냐고. 시간 끝났어요. 여러분들 모두 빵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어딨어? 아! 어디에? 촛불! 촛불? 촛불! 아, 촛불 찾았어. 아, 나 이렇게 했어, 이렇게. 촛불 찾았어. 이거 옷 다르고. 옷 다르지. 여러분들! 팬 찾아가세요! 야, 이 착한 친구들아, 팬 찾아가세요! 아마도 남준이 형 거 같아요. 어, 제 겁니다, 제 거! 아니다! 제 거예요. 아, 알았다, 화내지 마라! 자! 이제 전력 투구다, 이제 안 봐준다. 아, 지금 비명밖에 못 맞췄나? 분명? 어. 1, 2등 나란히 했어. 아, 김태형 거 왔어. 자, 여러분들. 다 일곱 문제다. 확신이 든다. 와, 근데 어렵다. 보지 마세요, 선생님! 선생님, 난이도는 계속 어려워지는 건가요? 제가 안 내서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외주 쓰셨대, 외주? 갈까요? 네, 자, 여러분들. 오케이, 자. 제일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께는 참참참을, 두 번째는 가위바위보. 세 번째는 묵지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준은 할 수 있어, 엄마. 김남준, 넌 할 수 없다. 박지민, 너도 못한다. 몇 개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가서 한번 봐야지. 아니, 이게 몇 문제야? 참. 부족해요. 아, 100% 7개야. 개수 다 똑같아. 와, 이번 거 진짜 어렵다. 나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하나만? 빨리 찾아요, 형. 지금 찾고 있어. 너 좀 찾아줄래? 제발. 두 개. 간다고? 허병 왜 잘하냐? 제이 왜 이리 세게 잘해? 내 팀이라 정말 다행이다. 자,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거. 자, 묵지빠입니다. 네. 바이바이 보! 보! 바이바이 묵!
부족해요. 아 진짜? 사다. 아, 아이, 아이가 예뻐. 묵직 빠요. 아 제발요. 무게 무게 묵. 빠요 제. 아 이건 아니다. 솔직히 식빠한. 진짜. 빠이 빠이 묵. 빠이 빠이 치. 제 제 치. 아 무게 무게 찌. 무게 무게 묵. 빠이 빠이 빠. 아 형 빨리. 아 이게 팀전이지. 가위 바위 보. 무게 무게 찌. 찌찌찌 지연 저요 저요 무게무. 저요 저요 지라고요 부족해요 아 부족해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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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빠이 빠이 빠 찌찌찌 무게 무게 묵 빠이 빠이 찌 찌찌 빠 빠이 빠이 묵 무게 무게 묵 태형아 가져와 네 끝났어요 난 어 나 진짜 못하나 보다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는 와 하나만 다쳤자 태형 씨 정답 와 진짜 야 태형아 하나만 더 참으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심심합니다 와, 빨리 하나가 오세요 하나가 너무 안 나온다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가위바위보 연속 3판 이기시면 제가 하나 알려드립니다 연속 3판이에요 가위바위보잖아요 네, 가위바위보 내가 갑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3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2판 가위바위보 자 정답 여러분 가위바위보 아, 저 찾았어요 저 찾았어요?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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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끝내고 끝내야지 아 찾았는데? 야 아, 아니, 찾은 아니, 게 먼저예요 찾으면 끝내고 해야 되겠습니다 아, 가위바위보! 뭐야? 아, 오케이. 묵집바 아니야? 묵집바? 가위바위보 끝났어? 뭐야? 아스! 아, 이걸 못 찾았냐? 와, 이거 어렵다. 체육 아, 정답! 오케이. 자, 마지막. 안녕, 제가 가위바위보! 아야! 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태형이 근데 잘한다. 어우, 야, 잘해. 아니, 뭐, 어디 있는데? 자, 그러면은, 태형 씨 5점. 그리고, 체육 씨 4점. 뭐야, 태형아, 뭐 하나 더 뭐야? 이거, 오케이. 어, 이것도 오케이. 그거 없는 거야. 여기 똑같잖아. 아니야, 여기 달랐어. 아, 맞네. 이거랑 이거. 와, 이걸 몰라. 야, 내가 이걸 기억해. 나머지 빵점. 나 아직도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세판 끝난 거 아니야? 3개 시간. 점수는요? 지금 점수가 지금 좀 이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점수를 공개하면은 누군가가 의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20시간 밖에 안 했는데 네. 벌써 그렇게 벌어졌어요 네. 네. 아, 이 뒤쪽 팀은 체육 시간이 남아있어요 네. 여러분들 3교시는 음악 시간인데 그 전에 쉬는 시간 필요해요? 아니요 아, 일단 가서 일단 3교시까지 하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5교시까지 있잖아 학생들이 그 쉬는 시간을 조율하는 5교시까지 있잖아요 네. 3교시까지 하고 가야지 아게 3교시는 음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I love you, Bella. 맛있어요? 아, 내가 너는 힘들 것 같아. 준비됐으면 소리 질러. 웃기다. 어, 안경 벗었어. 나같이 생긴 애들 안경 벗으면 세지는 거 알지? 와, 다른 방법인데? 야, 이거 아니야. 야, 이거 아니야. 야, 이거 아니라고, 야. 자, 오늘 별명 강탐의 주제는 달밤 스콜입니다. 달밤 스콜! 1교시는 9월 시간인데 여러분들. 이거 어렵지 않네. 정답은 X입니다. 정답! 그렇지! 아, 구시렁. 구시렁 정답! 와! 아, 2교시는 미술 시간입니다. 아. 틀렸습니까? 더 있습니까? 더 있어요. 어, 더 있다고? 더 있다고? 이제 남의 거 다 봤지? 비 정답! 비 정답! 아하 잘했다! 태형 씨 정답! 와 야 태형이 근데 잘한다! 여러분들 3교시는 음악 시간인데 그 전에 쉬는 시간 필요해요? 아니요 아 일단 가시죠 일단 3교시까지 하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2교시까지 있잖아 자 여러분들 예 3교시는 음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음악 시간! 야 이거 슈가 형한테 너무 유리하지 않냐? 아 이거 슈가 형 전공이야 아니야 1번! 입시 안 한 지 언젠데 1번 음악 시간이네 1번 김태 1번 음악 시간에는 멜로디언과 리코더를 불 예정인데요 네네 연주를 위해 악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래도 둥근 애가 떴습니다 입니다 여러분들 아 둥근 애가 떴습니다 여러분 다들 둥근 애가 떴습니다 알아요? 알죠 아, 둥근 애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일을 떴죠 자 각자 자 여러분들 자 각자 팀에서 한 명씩 리코더와 멜로디언을 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멜로디언 잘 모르고 내가 리코더 해볼까? 노래를... 어, 너가 리코더 해 여러분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들으세요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예예예 예, 예. 네. 자 그리고 이 노래를 연주할 때는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각각 따로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손가락 막대를 이용해서 연주하실 분을 지목할 예정인데요. 아 진짜? 지목을 당하신 분이 바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데? 이걸 저희한테 시킨다고요? 예를 들면 자 이겁니다. 이거 안 끝난 거예요? 난이도 조절이 불가? 둥근해가 떴습니다. 뭐 자리에서 일어나서 야 이거 어떻게 맞춰? 제일 먼저 일을 닫고 이렇게 연습 시간 없습니까? 연습 시간 제가 1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1등에게는 자, 아니, 바라봐요? 자,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1등 팀에게는 5점, 2등 팀 부르지 마세요. 안 불러 안 불러. 2등 팀에게는 3점이 부여됩니다 여러분들. 각 팀에게 도전기에는 딱 3번만 있으니까 조용히 연습 잘 하셔서 도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뭐야? 자 여러분. 끝났어요 벌써? 아 너무 때문에 충실하시네 이분. 오케이 점심 시간. 여러분들 연습하세요. 연습해요. 헤이 헤이. 와 정신 없어. Aladdin Balala! Hey! Hey! Aladdin Balala! Hey! Hey! 철업! 형, 저랑 화음 해봐. 자, 여러분들,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멜로디 다 알아요? 몰라. 처음부터 끝까지 멜로디 다 알아요? 아니요? 네, 알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멜로디 다 알아요? 예. 네. 나 잘 몰라요. 한번 들어보고 해야 되나? 근데 악보대로 하면 되잖아. 악보 보면 알잖아요. 악보 아니까요. 아우 시끄러워. 아우 야 이거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요 이거 귀 째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들 시간이 모두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제 이게 너무 잘 안 집혀. 먼저 도전하고 싶은 팀 있으신가요? 도전 해볼까? 몸풀기로? 이 B팀 도전. 자 B팀. 곰팀 여기 B팀 여기 협팀. 여기가 B팀이에요. 오케이 도전이야? 네 도전. 곰팀 도전. 들어갑니다. 네. 기구가 너무 심한데요, 선생님? 제가 없어요. 음이탈까지 인정해 줍니다. 음이탈. 한옥탑을 올려버리는데? 아, 웃기지 마. 형이 웃겼어요, 형이. 오케이, 연습하세요. 자, 도전하고 싶은 팀. 혁팀. 혁팀. 선생님 근데요 이거 끊을 네. 때 딱 여기 중간으로 해주면 끊는 거는? 뭐라고요? 너무 갑자기 이 중간으로 끊는 거 못 따라와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전해 주세요. 저희 도전 갑니다. 천천히 하죠 천천히. 자 혁팀 도전! 애드립 점수 있습니까? 애드립 점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애드립 어때요? 애드립 장난 아니다. 애드립 오케이. 밴딩 인정해드려요. 와 애드립 장난 아니네요.
트위팅! 아, 저희는 잠깐만요. 네. 저희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특이사항. 지금 제이홉이 리코더가 자신 없다고 해서 바꿨어요. 바꿨어요. 직전에 무기를 교체했습니다. 무기 교체 많이 안타깝네요. 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가봅시다. 갈 수 있죠, 제이홉? 천천히 가자. 내가... 아, 너무 다르잖아. 박자가 너무 다른데요? 슬프냐? 아 씨, 그냥 저 약간 미안 미안. 그냥 너무 슬픈 거 아니야? 자, BGM 자, 가자.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이 더 심했어요. 오케이, 태엽 씨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제 모범생이라고요. 공부. 오케이, 해볼게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네. 안 해도 돼요. 아, 그래요? 끝났어요. 자, 그러면 혁팀 5점. 오케이! 곰팀 3점. 오케이. B팀. B팀 1점 드리겠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1점이라니. 괜찮아, 잘했어. 잘 가겠습니다. 가보시죠. 음악 시간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아, 재밌었어요. 어떻게 음악에 대한 즐거움이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샘솟아날 것 같아요? 네! 오, 좋아요. 좀 더 높게 할 수 있어요? 네! 수가 씨 화음 넣을 수 있어요? 아니요. 네! 자신 없어요. 하나, 둘, 셋!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 고멘데 없습니까? 제 하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박효 씨. 다음 교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라! 박차! 4교시인가요? 4교시입니다. 자, 여러분들! 와, 4교시다! 이거 다음에 점심시간 아닌가요? 4교시 다음에 항상? 4교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다! 체육이지? 체육이가. 한문 시간입니다. 아, 뭐야? 한문? 이번 한문 시간에서의 미션은 도시락 몰래 먹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한문 시간이에요? 일단 도시락을 먹으려면 음식이 있어야겠죠, 그쵸? 여러분들. 그렇죠. 네. 냄새가 너무 좋은데, 뭐지 이게? 아니, 도시락 싸두고 내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급식실에서 먹지 않았나? 진짜? 지금 무슨 냄새 나지 않아요? 맛있는 냄새 나. 맛있는 냄새 나요. 여러분들, 음식을 고르는 순서는 제가 역전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꼴찌부터 선택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 진짜? 뭔데? 네. 꼴찌가 누군데? 꼴찌 우리 팀이죠. 아, 그래? 너 1등 했잖아, 방금. 방금만 1등 했죠. 꼴찌가 아직 모릅니다. 방금 팀에 저 혁팀이 1등을 했기 때문에 꼴찌 아직 몰라요. 아, 틀린 걸 찾기 너무 심했어. 우리 틀린 걸 찾기 해서 1점 했다니까, 1점. 아, 진짜? 혁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혁팀 이번 역전 가능한가요? 도시락 먼저 고를 수 있는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도시락이 뭐 그러니까 그 먹기 편한 거에 따라서 막 다르겠지. 중요한가 보다, 도시락이. 이제 제가 어떤 음식이 있는지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1번 김밥 and 우와. 컵라면 우와. and 단무지 and 음료 있습니다. 우와. 아니 그걸 수업시간에 먹는다고요? 자, 제정신이 아닌데. 자, 선생님 관할하는 괜찮습니다. 자, 2번 컵라면 and 삼각김밥 와! and 김치 와! and 음료 있습니다. 와, 여기 괜찮네. 라면, 아, 라면은 꼭 있든다. 3번 컵밥 오! 컵밥 좋지. and 컵라면 오! 좋지. and 뭐야? 디저트 2종 오, 너무 좋은데? and 뭐야? 음료 있습니다, 여러분. 아, 잠깐만, 이거 너무 좋은데요? 다 좋은데?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몰래 먹어요? 아,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김밥이 나은 것 같아. 1번은 김밥에다가 단무지 잘 맞다 우리 PC방 그러니까 우리 팀 잘 맞다 딱 그거네. 혹시 음식이 보이면 안 돼요? 아까 그걸 설명을 아 설명을 할 수 있다 일단 골라. 핵심이다. 야, 일단 음식부터 골라. 음식을 먼저 고르고 그다음 설명. 아, 그래요? 오케이. 아니, 어드밴티지를 주려면 설명을 듣고 음식 골라야 돼. 예, 저희 1번 보겠습니다. 1번 김밥 컵라면 그거죠. 컵라면 김밥 단무지 팀 이름이 뭐지? 혁팀 써나요 형. 써나 거의 써나요. 맨 위에 줄부터 우리 해가지고 자, 펜 줄게요. 자, 쌤 펜 줄게요.
자, 자, 또나요, 또나. 자, 혁진. 1번 김밥 앵커라면 단무지엔 음료 드리겠습니다. 와우. 야, 우리 2번. 자, 자, 2번, 2번. 우리 뭐 먹을래? 우리 2번? 우리 2번. 우리 2번. 선택권이 없어. 그래. 아, 우리 1대 이거. 2번. 저 곰팀이요. 곰팀. 아, 이거 데시벨로 측정한 거 아니에요? 곰팀. 2번이나. 컵라면 앤 삼각김밥에 김치엔 음료 먹고 싶은 거 아니고?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자, 그럼 이제 저희 뭐 자연스럽게 뭐 컵밥. 그렇죠. 컵밥이죠. 컵라면.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디저트 이 정도 있습니다. 어, 디저트 이 정도. 그렇습니다. 한문 시간인 만큼 제가 칠판에 천자문을 적을 건데요. 제가 칠판에 적다가 불씨의 뒤를 돌아볼 겁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겠다. 이때 여러분들을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난 진짜 만약 저에게 이 움직임이 포착되시는 분들은 제 옆에서 손가락 걸고 뭔지 아시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안 걸리면 그냥 계속 먹으면 되는 자, 여러분들, 거예요? 자, 여러분들. 네. 우승의 조건은 각 팀에 배정된 음식을 다 먹거나 상대 팀이 모두 걸려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팀이 우승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아, 그러면 걸리면 큰일 나는 거네. 걸리면 안 좋죠? 네. 근데 그거랑 한문이랑 무슨 상관인데? 천자문을 적으니까. 어디다가요? 칠판에다 천자문을 적는다고. 왜요? 아, 천자문 선생님 적으면은 네. 뒤로 돌아볼 거야. 아, 네. 이민아. 한문이랑 아무 상관 이해 좀 해. 적당히 하세요. 자, 들어오세요. 이번 팀에게는 1등 팀에게만 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빵점. 아, 빵점? 빵점. 와, 너무 강하다. 오케이. 아,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이니까. 이번에는 여러분 그럼 게임 한번 바로 시작해볼까요? 야, 뜯는 거 없다. 지금 뜯는 거 없다. 아, 아니. 뜯는 거 없다. 아니. 뜯는 거 없다 시작이지. 젓가락만 뜯어. 야, 이거 왜 너는 왜 고정이 안 되냐, 너 거는? 자, 그럼 지금 손 대시면 안 돼요. 와, 자, 근데 진짜 냄새가 장난 아니네요. 야, 간만에.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선생님은 근데 무슨 과목이 전공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라서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아 우리 혹시 초등학생이었어요? 네. 아, 나 고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아니, 저희 초등학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한문 시간, 한자 시간. 한문 시간. 어,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겠다. 시작했어요. 어, 시작했다. 어, 선생님이 한자를 적으시겠지? 제 걸 따라 적으시면 돼요. 적어야 된다고요? 적어야 돼요? 아니, 안 적어도 돼, 안 적어. 남준 씨. 네? 기분 탓인가요? 아니. 어, 기분 탓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 유기형 뒤돌아보는데요? 아니, 그냥 남준 얼굴 봤어요. 그거 보면 봐도 되나? 사실 이거 잠시만요. 와. 내가 남준이 한 3초 동안 팔 움직였는데 저 B형은 입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B 씨. 입가가 살짝 움직이고 있는데 기분 탓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자. 자, 하늘 따라하세요. 하늘 차. 땅지. 아, 따지 너무 땅지 너무 어렵다. 쓰. 지민 씨. 지민 씨? 네? 기분 탓이에요? 먹어요? 맛있어요? 아니, 맛있. 알겠습니다. 자. 공, 이제 진짜 공명정당에 진짜 공명 어, 정명정당에 정명정당의 검을 현 누를 황 지민 씨, 예? 뭘 그렇게 맛있게 드신 거예요? 검을 현 누를 황 지민 씨, 왜 자꾸 귀걸이가 움직여요? 아니, 이 바람 때문에 그래요. 태영 씨, 나오세요. 왜요? 방금 한 번 우물거리셨잖아요. 아무 한 번도 안 했어요, 진짜. 한 번, 나 일부러 안 가? 한 번도 안 했어요. 진짜, 한 번도 나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움직여요? 자, 집중! 지민 씨. 예? 제가 이거는 도저히 봐드릴 수 없는데, 태영 씨. 네? 당신도요? 아니, 저 안 먹었어요. 먹는 거 말고 움직여도 포함이에요. 아, 저 진짜 이거 돌아야 됩니다. 멤버들 이 학창, 아니 뭐냐, 이 학급 이 투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태영 씨가 아, 진짜. 맨 앞에 있으니까 움직였다. 찬성, 방금 움직였어요. 님들 나 진짜, 아, 나 이건지 몰랐어요. 나 음식 먹는 거. 찬성! 나 진짜 나 이건지. 야, 뭐든 좋으니까 빨리 하면 안 되냐? 나 음식 먹는 건 줄 알아서. 아, 그래? 그래서 이제 진짜. 오케이, 진짜. 마지막 기회였어요. 용기 씨, 저를 보고 먹어야지. 그래야 제가 뒤를 도는지 안 도는지 알 거 아닙니까? 네? 용기 씨 나오세요. 아, 이런. 아쉽습니다, 용기 씨. 아쉽네. 아쉽습니다, 용기 씨. 자, 용기 씨 여기 앉아 계세요. 아쉽습니다, 용기 씨. 자, 용기 씨 여기 앉아 계세요. 남은 씨 먹고 오라고요? 어, 김태형 움직였어요, 계속. 야, 너 좀 심하다. 야, 내가 봐도 심하다. 야, 너는 그냥 먹는 거지, 그게. 태현 씨. 내가 다 잡아낼 거야. 태현 씨. 불구덩이 속을 내가 다. 태현 씨, 여기 나와서 드세요. 응. 여기 나와서 드세요. 자, 들고 와. 자. 자, 그러면
널 오 야 다음 집주 나한테 나 집주 다음 넓을 홍이네. 거칠 황 황. 에이 김민이네. 에이 그럴 야 김민아. 채윤씨 여기 나와주세요. 아, 이게 바로 선내 선생님을 오케이, 돕는 자, 야 고교다래가 나와라 빨리. 정국씨 움직인 것 같은데 살짝 기분 탓인가요? 기분 탓이면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잘 영 왜 이렇게 어려워? 저 질문 있습니다 선생님. 네 뭔데요? 국물까지 다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지. 라면의 핵심은 국물 아니었어요? 라면의 핵심. 태용 씨! 라면 국물 다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먹어야죠. 괜찮겠어요? 괜찮죠. 괜찮겠어요? 맛있어. 많이 먹어. 자, 남준 씨. 응? 잘 되고 있어요? 응.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자. 선생님. 네. 학생이 선생님한테 반말합니다. 아, 먹고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먹고 있어요? 단장!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잘 숙 허리를 열 베풀 참. 야 안 보여 밑에. 야 너네도 잡아야 돼. 아 내가 보고 있을 때. 남준이랑 남준이 눈 깜빡깜빡거리는데요? 눈을 깜빡. 야 넌 눈 안 깜빡거리냐? 어 이게 뭐지? 어 움직였는데? 움직였는데? 남준이 눈을 깜빡이요? 눈 깜빡인 거 같은데? 안 되겠네. 이 사람들 안 되겠네. 지금 어. 눈 많이 깜빡이고 있어요. 재우 씨 눈을 깜빡여? 야, 청 씨 얼마 먹었어요? 국물까지 다 먹을 수 있겠어요? 뭐요? 자, 다 먹었나? 내가 좀 한자 좀 봐. 진짜 못 쓴다. 상향 문자 아니에요? 상향 문자. 자, 이 친구들을 바라보느라 어쩔 수 없었는데 진짜 획순을 저령 누른다. 일컬을 어 종국이 맛있겠는데? 종국이 시원하게 먹는데? 종국이 맛있어요? 아 움직였어 종국이. 아 우리 팀 졌네. 너무한 거 아니요? 점차가 이렇게 벌어지나. 1등 팀이 나왔습니다. 박수. 저희 3점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1등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4교시도 끝났으니까 우리 즐거운 5교시로 넘어가 볼까요? 5교시 5교시 체육이겠죠? 자 여러분들 네. 이번 5교시는 예 체육 시간인가요? 50점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이번 5교시는 체육 시간. 여러분 박수! 와와와와와와 박수를 칠했지 누가 날찌를 했어. 네. 자 이번 체육 시간은 서로의 짝꿍과 등을 맞대어 업고 등을 맞대어 업어야 됩니다. 등을 맞대어. 등을 맞대어.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요? 뭐 몸풀기예요? 아 이거. 아잘. 와 이걸 하고 이걸 하라고요? 이걸 하고 림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걸 하고 몸을 풀고 림보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림보를 통과하셔야 돼요 이걸 하고. 나 이거 그냥도 안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네. 림보는 가장 높은 위치에서 시작해 모든 팀이 통과하시면 점점 낮추도록 할 예정이고요. 오케이. 낮추는 높이는 제가 마음대로 제 네. 마음대로 낮출 예정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우리 진영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네. 네 한 번의 경기 한 번의 경기당 기회는 딱 두 번씩 드리고요. 또 안 한대요 이쪽? 아 듣고 있어요. 기회 두 번 주신다고. 점수 자 또 본다. 자 한 번의 경기당 기회는 두 번씩 드리고요. 처음에 네. 넘다가 바가 넘어진다면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으니까 네네. 다시 도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자 이거 이 림보가 또 다칠 위험성이 좀 있어요 또. 예, 여러분들 허리 좀 잘 푸세요 허리. 허리. 아, 허리. 뭐가 네가 날 업을래? 야, 여러분 들어주세요. 네네. 야,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선생님 말 집중하세요.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1등 팀은 몇 점? 몇 점? 30점. 오케이. 네. 자, 2등 팀은 15점. 몇 점? 15점. 3등 팀은 10점. 그럼. 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자, 대신 꼬치 팀부터 먼저. 오케이.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 빨리 해. 이해 빨리. 자.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밥 먹고 왔더니 텐션이 좋네, 이 친구. 자, 15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100. 야, 우리 3등이다. 140부터 하자. 140. 140. 밥 먹고 왔는데? 자.
자, 갑니다. 자, 우리 1등. 아, 이거는 형우 씨 팀부터. 아,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고? 만약에 했어. 이 상태로 들어가 있는. 그렇지, 그렇지. 사장. 고고고. 야, 다 할 것 같아. 얘기해. 안다, 안다, 안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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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그냥 가. 좀 줄까? 아니,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힘든 게 아니야. 오케이. 통과. 어, 잘하는데? 아, 어, 혹시 어. 아, 아니, 다 하고. 어, 야, 무겁다, 니. 이리 와. 해 줄게. 내가 유리해. 어, 내가 더 낮으니까. 어, 아, 그렇네? 아, 많이. 아, 그렇네? 어? 뭐가? 더 낮은 사람이 더 유리한 거야? 자, 좋아. 자. 그치. 재훈 팀. 자, 허미 어, 편아. 아, 재훈이. 어. 나 민야? 괜찮겠냐? 잠깐, 나 먼저 풀고. 자, B팀. 하나, 둘, 셋. 어, 야, 씨. 어, 불안한데. 야, 너 솔찬이 무겁다. 와. 불안한데. 야, 소희야. 솔찬이 오랜만이다. 와, 오, 야, 자, 어. 자, 여러분들이 너무 어. 잘한 관계로. 아, 키가 있으니까. 어, 야. 다음에 내가 할게, 알았어. 130, 120으로 내리겠습니다. 아, 아 못하겠다. 그냥 나 여기까지. 120이면 아니, 많이 나도. 중간. 120이 이 정도. 아, 여러분들 다 같이 실패하면은 뭐 다시 올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오케이. 야, 이거는 진짜 지민 전공팀이 너무 유리합니다, 선생님. 아니, 이거 지민이가 키가 작아가지고. 키랑 뭔 상관이야, 눕는데. 형, 어, 내가 아, 내가 제가 아 저도 유리해요. 네. 아 유연아 씨잖아요. 아니 이게 유연한 거랑 상관이 없어. 자, 정우 씨 출발. 0점 몇 등 칠 차이냐면. 오야, 오야, 위험해. 뭐야. 좀 어, 제대로 풀어봐. 좀 제대로 풀어봐. 기회 두 번 있습니다. 기회 두 번. 셋. 오케이 됐어. 오야, 어 정우 씨 일단 가만히 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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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겨. 야, 이건 비, 야, 피지컬로 이긴 거 아니야, 이거는? 야, 매달고 갔는데, 그냥? 자, 형. 자, 승혁아. 자, 간다. 자, 야, 너 도전. 아니, 도전 안 했어. 아니, 도전 안 했어. 아니, 도전 안 했어. 아, 진짜 웃기다. 어, 악역 보였어. 악역 보였어. 야, 싸움 걸린다, 나 알지, 마라 캐릭터들. 나같이 생긴 애들 안경 벗으면 세지는 거 알지? 자, 야, 눈 작은 애들 안경 벗으면 세지는 거 알지? 지금 이렇게. 자, 가자, 가자. 근데 이때 좀 더 숙여야 돼. 자, 가자. 하나, 둘, 셋, 자, 가자. 야, 좀 더 숙여, 좀 더 숙여. 야, 아, 내가 너네 힘들 것 같아. 준비, 준비됐어요. 소리 질러. 아! 오케이, 자, 하나. 하나, 둘, 갈게. 하나, 둘, 셋. 어, 저, 저. 왜, 어, 저, 왜, 박, 왜 박치기라고. 아, 내가 해? 어, 오케이, 됐어. 자, 하나, 둘, 셋. 오, 야, 야, 야. 어, 남준이 두껍다. 야, 야. 야, 가야 돼, 가야 돼. 재요, 재요. 재요, 재요. 오, 야, 대박, 대박. 오, 오, 야. 잠깐만, 저. 호명이 저렇게 짜증난 건 처음 봤어. 키가 너무 커. 자, 여러분들, 5cm씩 더 낮추겠습니다. 와, 5cm씩? 115. 115야, 115. 안 돼, 여러분들 생각보다 잘해서 조금 더 내려도 될 것 같아요. 형이 안 한다고 그렇게. 아니, 118로 하겠습니다. 아, 108. 108, 오케이. 가능해서 그냥 림보로도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림보는 가능하죠. 그냥 해봐요. 그럼 림보는 키가 작아. 그냥 림보는 야, 왜 말해. 내가 엄지태 형이. 우와! 그렇게 하면 아니,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아니, 전 이거 83까지 가능해요, 혼자서는. 아, 진짜? 네. 오, 야. 저는 30도 할 수 있어요. 네? 이 형이 진짜 잘해요. 허리가 진짜 자, 108입니다. 30은 못해, 얘들아, 이만큼이야. 네. 30은 기어가도 안 되겠는데. 30은 못해, 얘들아. 그래, 도전! 도전! 지민 씨 도전! 너 얘기해줘야 돼, 좀 앞으로 오케이. 앞으로. 지민 씨 도전! 도전! 자! 우! 도전! 오케이. 와. 야, 이거 유명하다. 와, 야. 컷! 아, 오케이.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빠꾸. 빠꾸. 빠꾸, 아, 잠깐만, 빠꾸. 오케이, 빠꾸, 빠꾸, 올려. 굳이 힘을 뺄 그러니까.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힘을 빼야. 잠시만요. 자, 다음 게 누가 갑니까? 살짝. 제가 해볼게. 아니, 근데 이, 지금에서는 한 명씩 가는 게. 오케이, 한 명씩 하죠. 자. 그쵸. 체력적으로 B팀 태영이가 이제 복수전 한번 하겠다. 오케이 곰팀 하시죠. 아야 하지 마. 신발 신어 그냥. 아니 나 신발 벗는 게 더 좋아요. 어 맨발 신발. 그래 차라리 신발 아예 맨발로 해라. 네. 그래. 어 근데 양말 야 참에 이게 좀 난중함 있는 거야. 아니지. 이렇게요? 이렇게. 아니야 그거 허벅지 엄청 아플 것 같아. 너 편들 해라. 태영이 진짜 특유의 자세. 태영 씨 도전이에요? 도전. 잠시만 태영 씨 도전이에요? 도전. 도전이에요 태영 씨?
야, 좀 웃겨, 좀 웃겨. 야, 이거 그냥 가, 그냥. 야, 윤기야, 너 진짜 웃기게 생겼다. 그냥 가, 그냥 가. 와, 이건 힘든가 보다. 믿냐? 야, 나 너 누가? 아니, 아까 괜찮았어. 이거 모자이크 해줘요, 진짜. 나 이거 아니잖아. 그래, 솔직히 이거 좀. 아니, 방금 솔직히 이 템은 별로 보고 싶어 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저거? 여기서 이뻐 보일 수가 없어요. 자, 태용 씨. 제이홉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용 준비됐어요? You ready? 오케이, 준비됐어요. 오케이, 자. Get it! 오빠 간다. 오케이. 살짝 갈게, 살짝. 자, 그럼 도전이에요. 도전. 도전? 네, 도전. 오케이, 도전! 가자. 갑니다. 오, 야, 그대로 가면 돼, 그대로. 야, 야, 야. 그대로 야, 가면 돼. 오, 야, 야, 야. 아, 어, 좋아. 야, 야. 웃지마! 웃지마, 웃지마. 천천히 가, 천천히. 어, 그치. 오, 야, 이거 성공하면 얘네가 1등이야. 좋아, 좋아. 안 좋아, 좋아. 아니야, 우리 아직 기회 있어. 우와. 아! 근데. 와, 이거 성공이야. 아니, 근데 여기 다 나가기 전에 넘어졌어. 옆에 나왔어요, 발 여기 나왔어요. 나가기 전에 넘어졌어. 통과하기 전에 여기 발이 떨어졌어. 그래? 아. 내가 해볼까? 그래, 야, 실패라고 한다. 자. 오케이. 정신! 오케이! 가세요. 정신! 준비돼! 그러면 3분의 2 이상 통과하면? 통과하라고. 제가 된 거 아니야? 우리? 아, 그 솔직히. 근데 우리도 해야지. 나머지 두 번. 그래, 그래. 아, 얘네가 이긴 게 아니야, 아직. 네, 좀 정신! 정신 준비됐어요? 유연한 애들이 짱. 정신! 예! 도전! 준비됐어요? 예! 정신! 오케이, 가기만 하면 돼! 도전이에요, 정신! 도전! 어, 형. 어, 쿨러하네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야, 발끝 봐봐. 어, 야. 아, 자, 아, 잠깐만. 시간 너무. 이렇게 되면 저 1등입니까? 아니. 강만 잡아줘요. 아니, 나. 아니, 그게 안 될 것 같아. 아, 진짜 할 수 있어요. 아, 씨. 형, 진짜 할 수 있어. 아, 야, 어, 우리 넘었어. 어? 우리 넘은 거야. 넘은 일단 거? 이거. 오케이. 야, 너 진짜 쩐다. 아, 야, 유연한 짱이야. 자전 있어요? 예. 아, 나 잘 모르겠다. 아니, 나 자, 모자이크 꼭 해주세요. 자, 할게요. 이 형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할게요. 도전. 야, 좀 더 밑으로 봐. 자, 여기 씨 도전이에요? 도전! 자, 여기 씨 도전이에요? 도전! 와, 다른 방법인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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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다고, 야. 야, 씨, 야, 이거 안다고. 더 숙여, 더 숙여. 더 숙여, 더 숙여. 더 숙여. 야, 씨. 야, 안 된다 했지? 야, 아, 나 진짜. 안 된다 했지, 내가 그거. 아, 얘는 욕심 너무 내네. 아, 왜 안 된다고. 아, 갑자기 위로 들어오자. 아, 나 윤경이 할 줄 알았어. 아, 반전이네. 자, 그러면 현재 남준 씨와 홉 씨의 팀이 현재 1등을 야, 재미로 달리고 재미로 갑시다. 재미로 가자. 자존심 문제다 이거. 아, 2위 3위 뽑아야 돼.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가. 정우 씨 그대로 가. 태영 씨 그대로 가. 가, 가, 가. 자, 자존심 싸움. 야, 시작부터 말이 안 되는데 그 분이야. 작전. 아니 누가 짠 거예요, 작전? 얘가 갑자기 하고 싶대. 아, 와, 이렇게 간다고? 아, 야, 야, 이거 오버 아니야? 갈게요. 아니, 던지는 거 아니야, 이대로 오자. 형. 우리 안 집니다. 제 특이야 뭐야? 아자. 이리 앞으로 와. 이대로 앞으로. 지금 씨 도전이에요. 잠깐. 도전. 조심. 어우, 야, 아, 살 더 쪘나? 가. 천천히 가면 되죠. 천천히. 가, 그대로 가면 돼. 그대로 가면 돼. 나. 더 야, 안 돼. 실패. 야, 실패지. 야, 실패야. 다 왔어. 다 왔어. 실패야. 다 왔어. 나 이상한 소리 나는데? 아, 힘들다. 잠깐 있어봐. 야, 쇼파야, 뭐야. 야. 이게 너무 짧어. 잠깐 있어봐. 자, 잠시만요. 좀 뒤에서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뒤에. 자, 더. 아, 왜요? 이쪽은 앞에 시작했는데. 실패했잖아. 잠깐 있어봐. 탄다고? 잠깐만. 야, 이게 아, 야, 타는 거 좀 애발지. 간다. 도전. 이게 뭐라고 이게 안 될까? 좋아. 근데 밑으로. 형 밑으로. 태영아 표정. 야, 힘줘. 형이 나를 승리로 이끌어줄게. 대박이야. 어. 야, 넘었지. 야, 상당히 넘었잖아. 넘었잖아. 괜찮아? 넘었지, 이거는 진짜. 괜찮아? 넘었어. 형, 마지막 도전. 진짜 아니, 솔직하게. 잠시만. 아, 내가 봤는데. 아,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 형. 하. 형. 왜? 형 몸에 반이 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너 여기 아니 이걸로 따져야지 이걸로. 태용 씨 억울해요? 야, 이거 잔심 문제다. 실패. 마지막 도전 형. 나 진짜 그러니까. 자신 있어. 형이 좀 더 위로 올라와. 잔심 문제다 이거. 자 마지막 진짜. 마지막 없으면 둘 다 0점임. 뭐야. 야 이거 위험해. 이거 뭐. 야 이거는 저 넓이보다 진짜. 아니야. 현진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야 이씨. 태용 씨 도전이에요? 도전. 도전. 태용이 도전? 도전. 아, 쟤 왜 이렇게 멀리서 시작해? 야, 근데 난 왜 이렇게 힘들지? 꺼내! 야, 가, 일단 가. 지훈 씨 표정 지금 가자! 왜? 아니야, 날렸잖아. 왜? 다리를 너무 벌렸어. 네가 너무 벌렸어, 다리를. 야, 이거는, 야, 만약에 너가 이걸 넘어뜨리면 인정하겠는데 이거는, 야, 이건 솔직히 이건 아, 실패다. 자, 이건 넘었는데 이거 걸려서 떨어진 거야, 지금? 어? 네가 아까 넘다가 발이 팍 걸렸어. 야, 근데 왜 우리가 원래 몇이었지? 112. 아니, 108. 백파, 오케이. 108. 간다. 자, 자 마지막 우리 실패하면 끝이다, 그냥. 없다, 이제. 어, 다 둘 다 빵점. 네. 태용 씨, 만약 태용 씨가 실패하면 다음 판 또 하고 싶어요? 딱 아, 마지막. 아, 마지막, 한 번만. 아, 진짜. 아, 하지 마. 목 아파, 아, 진짜. 야, 나 진짜 아니, 너네 너무 이해해도 목 우리가 점수 높아. 아무런 얘기 안 해도 돼. 우리가 조용히 할게. 아, 야, 얘들 하고 싶대요. 아, 알겠어요. 벌칙은 어차피 우리가 받아. 그거 알아. 자존심 대결. 자, 야, 근데 여기, 야, 청구아. 근데 아? 여기서 얘네가 이기면 끝이야. 맞아, 그럼 끝이지 뭐. 그거 해봐. 몇 프로 했어? 이렇게 할 거야? 아니야, 안 된다고. 너 어떨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알 거야. 그래, 한번 해봐. 한번 해봐라. 그래, 너 한번 믿고 간다. 나 어, 아니지. 아, 안 될 거 같아. 아니, 그 이 다리 사이즈가 안 되잖아. 아, 근데 림보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아빠, 뭐 그 다리 할 거예요? 아빠 다리? 아, 근데 슈그는 잘 해. 아, 나 땀나, 지금 미칠 거 같아. 형. 땀 얘기하지 마세요. 다 젖었으니까. 목 밑으로 여기 소켓 틀어 놓은 거 같아. 네, 이 게임을 끝내러 내가 왔다. 용기 씨 도전! 나 이 대결을 끝내러 왔다. 용기 씨 도전! 도전. 도전 크게 외쳐주세요. 도전! 도전! 오케이. 간다! 야, 야! 야, 괜찮아? 태형, 표정. 더 아래로. 아야, 씨. 형, 내가 버티고 있어. 그만해. 안 돼. 야, 마지막으로 너네 하고 끝내자. 우리만 하고 끝내자, 우리만 하고. 야, 너네 이기면은 너네 2등. 야! 가라! 자, 가자! 저 위로 가자. 왜 이렇게 뒤에서 하냐, 얘네들은? 태용 씨, 도전! 야, 저 앞으로 가! 그렇지. 태용 씨, 도전! 도전! 오. 어, 되겠다. 난 왜 힘들지? 어우, 와, 대박, 이걸 하냐? 되겠다, 됐다. 아, 할 거야? 너네 할 거야? 아니, 그건 아니지. 아니, 할 거야? 아니, 끝났지. 아, 잠깐만, 할 거야, 말 거야? 아니, 이거 더 할고 마시고, 얘네들은 그냥 하고 싶은 사람. 아니, 잠깐만. 1등, 2등, 3등인데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땀 봐봐. 태우 씨. 아니, 그럼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야? 태용 씨, 할 거야? 아니, 끝났다, 이거 게임이. 야, 근데 내가 봤을 때 벌칙 좀 그렇긴 해. 태용, 할 거야? 우리가 2등 해도 우리가 꼴등이에요. 너 몇 점이면 돼? 아니, 지민아, 아직 모르는 거야. 야, 괜찮아. 야, 우리가 이겨. 하지마. 태용아, 할 거야? 하지마, 우리가 이겨. 야, 5점 차이로 우리가 이겨. 아니, 태용아. 우리 5점 받고 얘네 15점 받아도. 자, 너의 의견 들어줄게. 자, 태용아, 할 거야, 말 거야? 아니, 하지마. 하고 싶어? 해, 그러면. 가까이 가. 자, 다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야, 신발. 신발 괜찮아? 아니야, 신발 신으라고. 아, 또 벗었어. 왜? 태형아, 도전? 도전. 밑으로 가. 오케이. 태형아, 도전? 도전! 나. 오케이, 고! 지금이다. 바로 가. 바로 가. 움직여. 좀 가. 괜찮아. 야, 너네 이거 성공하면 또 내려간다. 괜찮아. 손해를 안 나고. 괜찮아, 왜? 야. 진짜 안 돼. 아, 안 돼. 진짜 안 돼. 너무 힘들어. 땀나는 거 봐. 오케이, 체육 시작 끝. 야. 그만하자. 자, 여러분들. 어떻게? 체육 시간 즐거웠어요? 아. 아, 안 즐거웠어. 즐거웠어요? 가장 액티브한 뭔가 이 시간이었네요. 여러분, 이 촬영으로 인해서 우리는 달려라 방탄 4회를 뽑아냈습니다. 아, 솔직히 오늘 재밌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모든 수업 시간이 끝났어요. 박수! 아~ 역시. 자, 여러분, 모든 수업 시간이 끝났는데 제가 각 팀의 최종 점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좋아. 1등! B! B팀. B팀! Yeah. 너 말고. 와! 아, 오케이, 벌칙 안 걸어서. 자, 여러분들. 2등!
3등을 얘기해 드릴까요? 2등을 얘기해 드릴까요? 아니 그 점수를 얘기해 주고 어차피 누굴 해도 알잖아요. 누구 해도 알잖아. 팀이 3개밖에 없는데 예능 처음 하나 몰아주기? 아니다. 2등 공식! 예! 무엇을 위한 게임이었나? 여러분들 오늘의 벌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벌칙인가요? 그렇네요. 벌칙 기대합니다. 내가. 오늘의 벌칙은 제작진이 만든 자체 제작 반전 스팽글 티셔츠 입기입니다. 다음 달방 때 입기하죠. 하루 종일 그냥 우리 산토 아차산 뭐 많네 지금 해야 될 게? 아 여러분들 나 뚜가 나 아차산 얘기하기 전에 오늘 MC에게는 특별 상품이 MC 그런 건가요? 오늘 MC에게는 벌칙 동행권 동행권 있어야 된다고? 제가 벌칙에 걸리면 다른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는 벌칙 동행권. 아 그러면 형 이제 동행권을 얻은 거네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다음 달방 때 네. 옷을 입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어떻게 오늘 달방 스쿨 재밌으셨나요? 네 달방 스쿨 너무 재밌었습니다. 달방 스쿨 재밌었으면 소리 질러! 방탄단 차렷! 아니 없었다니까 그거. 아 진짜요? 근데 한번 합시다. 선생님한테 인사 한번 해야지. 방탄방 차렷! 선생님입니까? 가요. 경례! 아,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달려라 방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달려라 방탄! 방탄!